오늘 엄쌤이랑 함께 해볼 수업은 오늘은 문제풀이 강의를 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세가형 3권 까만 책이죠. 까만 책에 6강에 보시면 내용이 종속접속사와 완료형이 함께 쓰이면 이라는 단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종속접속사라고 해서 뭐 although나 when이나 뭐 before나 after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문장들의 시제를 하나 정도 완료형으로 써보는 것들을 6강에서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그 완료형을 과거형으로 대체해도 호환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완료형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인다라고 공부를 했던 단원이었습니다. 책에 있는 영어 문장 만들기를 하기 전에 관련 강의를 먼저 봐주세요. 유튜브 채널에는 초기에 혼자 찍은 강의가 있고 책과 함께 진도를 나가면서 과외생과 함께 찍은 강의가 있습니다. 세강 3권의 6강을 공부하시려면 책으로 배우는 영문법 3권 재생 목록 중 3권 6강 종속접속사의 완료형 사용하기 편을 봐주세요. 풀어보시기 전에 32쪽에 있는 단어 박스에 있는 단어는 미리 의미를 한번 유추해 보신 후에 영작을 해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Fill out, attach, earn, lose, second chance, chores, hang out with, get stuck, remote, isolated, hurt one's feelings, sprain, break, wrist. Outstanding. Move out. Decide on. Plastic surgery. Career. Expand. Give up on. Realize. Gain. Popularity. Social media. Go through. Get married. 엄쌤이 풀어오셨던 문제들 중에서 조금 이건 좀 까다로운데 하는 것들만 뽑아서 여섯 문장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제일 처음에 3번 문제를 해보도록 할 건데 3번에 그가 내 신뢰를 한번 잃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제법 긴 문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장이 되게 길 경우에는 중간에 뭔가 논리적인 구조로 뭐뭐 때문에 뭐뭐 후에 뭐뭐 전에 이런 걸로 이어져서 이렇게 긴 게 아닌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하나 보이죠? 네. 때문에가 보인단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면 때문에 전까지만 우선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주어를 잡아야 되는데 주어는 동작 그쵸? 잃다 신뢰를 잃다라고 했어요. 잃은 주체가 누구? 그입니다. 그래서 그를 주어로 써주시면 되는데 때문에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때문에 해당되는 접속사를 먼저 걸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자, because 하고 그 다음에 주어 he를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 신뢰를 잃은 적이 있어요 해서 잃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잃다는 lose를 쓸 건데 우선 잃은 적이 있어요 라고 하면 이제 과거형처럼 느껴져서 과거형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오늘은 잃은 적이 있어요 라고 경험을 나타낸다고 해서 약간 경험에 쓰일 수 있는 시제인 완료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So he has lost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의 신뢰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trust 옆에 콤마를 이제 걸어주고요. 그럼 다시 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거다라는 문장이 나오죠. 여기에 주지 않는 주체는 누구? 나. 그러니까 주어가 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않을 거야 라고 돼 있습니다. 시제가? 그러면 will not. Will not. 미래이면서 부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will not을 쓰셔도 되고 합쳐서 won't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회를 주다를 할 건데 그럼 주다. Give. Give.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는지를 바로 쓸 수 있어요. 네. 그럼 누구? Him.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기회를 다시 주다 해서 again을 쓸 수도 있지만 보통 영어에서 그런 식으로 할 때 두 번째 기회를 준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기회 그대로 써볼게요. Second. Second. Chance. 고요. 이거 할 때 second chance는 하나, 두 개를 셀 수가 있어서 이렇게 어를 박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책에는 여기 이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가 이미 내 신뢰를 잃었다고
이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는 영어로? Already? Already죠. 이렇게 완료형이 have pp가 있는데 거기에 already를 더 추가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already의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has 뒤에. 네, has 뒤에. 즉 pp 앞에. 네. pp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already까지 됐고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요건데 사실 우리가 1권에서도 배웠지만 뭐뭐하기 때문에를 할 때 because도 쓸 수 있었지만 since도 because 같은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책에는 since라고 영작이 되어 있지만 because라고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because he has already lost my trust, I will not give him a second chance 하신 분들도 맞고 since he has already lost my trust, I will not give him a second chance 하신 분들도 맞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그 시험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다 라고 우선 한 문장이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건 뭐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시험. 그럼 그 시험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The test. The test 또는 the exam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려웠어. 어려운 거. Hard. Hard, difficult도 다 되지만 오늘은 difficult로 한번 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동사는 그럼 어떻게 was? 돼요? Was가 돼야 되겠죠? 더 어려웠대요. More. More difficult. Difficult. 했고 뭐보다 then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해서 주어 동사를 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과거로 써도 될 것 같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오늘은 약간 이미 내가 예상을 했었다. 그런 걸 그런 동작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I had 예상했어요. Explain? Expected. Expected. 과거에 시험을 봤지만 그 전, 훨씬 전부터 예상했다는 식으로 해서 had expected를 써주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난 세 번째 문제에서 막혀버렸다고 할 건데 막히는 게 꼼짝달싹 못하고 어디 딱 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가 stuck. stuck을 썼었잖아요. 옛날에 차 막힐 때도 stuck. 맞아요. 그렇게 썼었잖아요. 그러면 주어를 먼저 잡아보세요. I. I. 막힌 상태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I was. I was를 써야 돼요. stuck. stuck. I was stuck. 한 다음에 세 번째 문제에서 에서를 써야 되거든요.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됐다고 할 때는 정확한 지점을 가르치는 at을 쓰면 돼요.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third. third 쓰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 할 때 더를 쓰죠. At the third. third. 그 다음에 문제. question. 네. 자, 완성된 문장은 The test was more difficult than I had expected. I was stuck. At the third question 이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제가 지금 이제 책을 안 보고 지금 영작을 해주신 건데 원래 책에는 제가 힌트를 막히다 했대. was stuck 말고 get을 써서 got stuck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비동사를 써서 was stuck으로 하신 분들도 맞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8번 문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의사는 내가 예전에 손목이 삐거나 아니면 부러졌었는지를 물어봤었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럼 물어본 주체는 누구? 그 의사. 그럼 그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물어봤대요. Asked. 뭐뭐 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네. 뭐게요? If. 또. If 말고 또 하나 더 있어요. Whether. Whether. 근데 오늘은 if를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간단하게. 아, 그리고 나한테 물어봤다고 얘기하고 싶으면 ask 다음에 me까지 써주셔도 되는데 오늘은 me까지 한번 다 넣어볼게요. 자, 누가 뭐 했는지 아닌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누가? 내가. 내가. 그러면 다시 I. 그 다음에 손목이 삐거나 부러졌는지를 할 건데 삐는 건? Sprain. 부러지는 것? Broken. Broken이죠. Break를 과거형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어본 시점보다 예전에 손목이 삐거나 부러졌는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더 시제를 과거보다 훨씬 더 과거로 된 것처럼 해서 어떻게? I had. had 쓰고 그 다음에 손목이 삐다 해서 sprained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Sprain, it did. ED. 뭐뭐 했거나. Our. 아니면 부러졌는지. Broken. Broken. 예전에. 전에. Before. Before. 딱 하나가 안 들어갔어. 손목. 손목이 들어가야 돼. My. Re. 아, wrist, W로 시작한 거죠? 맞아요. wrist가 팔목, 저 손목이에요. 어디에 뭐가 부러졌거나 삐거나 할 때 꼭 마치 내가 실제로 삐게 하거나 내가 부러뜨린 것처럼 표현을 영어에서는 합니다. 자, 이렇게 The doctor asked me if I had sprained or broken my wrist before 라고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책에는 제가
if 말고 whether로 답을 달아놨는데 if로 하신 분이나 whether로 하신 분 모두 맞는 답이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7번 문장을 해봐야겠네요. 나는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커리어를 바꾸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문장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은 맨 뒤에 있는 결심했어를 먼저 볼게요. 네. 누가 결심했는지를 한번 먼저 써볼까요? 내가. 그리고 결심을 했다라고. Decided. 결심했어라고 과거형으로 한번 써보고. 뭐 하기로 결심했냐면 내 커리어를 바꾸기로 결심했다고 할 거야. 그러면 이 뒤에 바꾸는 걸 써야 되는데 네. 그럼 동사가 두 개가 나와버립니다. 그쵸. Decide는 to를 좋아하는 동사였어요. ing가 아닌. 그러면 change를 그 다음에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뭘 바꾸냐면 my career. My career를 써주시면 되고 커리어를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나머지 남은 부분이 뭐냐면 뭐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Although 이분도 뭐 아무거나 쓰시고요. 누가 뭐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말한 주체는 My mom. My mom이죠. My mom이 말했대요. 그러면 told me. 뭐뭐 하라고 말했어요 할 때는 원래 to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뭔가 정말 청소하라고 하면 to clean.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운전하라고 하면 to drive 하시면 되는데 지금 뭐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매짐을 할 건데 문제는 그러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러지 말라고 말했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not을 어디다 붙여야 될까요? My mom told not? Told me not to. To 앞에다가. To 부정사를 이런 식으로 부정할 때는 not을 바로 앞에다 붙여주면 돼요. Told me not to. 그래서 사실은 의미상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서 완벽하게 연장을 해보면 My mom told me not to change my career까지 다 해줘야지 되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거랑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끄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맞아요. 우선 이렇게도 맞는데 우리는 오늘 완료형을 어딘가 하나는 꼭 써보자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 커리어를 바꾸기로 결심한 거 이전에 엄마가 그쵸. 벌써 말을 해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시제를 좀 더 앞에 두는 느낌으로 head told를 써주신 분들도 맞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I decided to change my career although my mom had told me not to 라는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14번에 SNS에서 인기를 얻고 난 이후 그는 첫 번째 책을 출판했어 라는 문장을 영작해 볼 겁니다. 여기서 문장을 두 개로 나눠서 뭐뭐한 이후까지만 먼저 해결을 할 건데 이유니까 after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인기를 얻고 난 건 누가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가 그런 거죠. 끝까지 읽어보면 그가 인기를 얻은 겁니다. 인기를 얻다 할 때 얻다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쓰실 수 있겠지만 오늘은 힌트에 get 동사가 아닌 gain이라는 동사를 한번 써보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gain을 우선 써볼까요? 근데 이미 얻었어요. 그러니까 gained. Gained. 그 다음에 인기를 써야 될 거예요. 인기. Popular. Popular는 인기 있는 이거든요. 그걸 명사형으로 만드시는. Population. 그거는 인구예요. 그쵸? 네. Popular까지 우선 써보세요. Popular. Popular잖아요. 거기에 ITY만 써주시잖아요. 그러면은 popularity. Popularity 하면 인기라는 명사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어디서 인기를 얻었냐면 SNS라고 할 거예요. 네. 어떤 온라인 상에서를 뜻할 때는 영어로 전치사를 on을 써주죠. 네, 유선상으로 아니면 온라인 상에서 하면 on을 써주고 SNS 상에서라고 해야 되니까 SNS 써야 되긴 하는데 사실 이제 SNS는 social networking service라는 거 약자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SNS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이제 영작을 할 때는 SNS를 그대로 따라 쓰지 않고 소셜 미디어라고 바꿔 주셔야 돼요. 소셜 미디어라고 한번 해볼까요? 소셜. 소셜 미디어. 미디어. 콤마 한 다음에 뒷내용은 그는 첫 번째 책을 출발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가 주어고요. 출판한 거 영어로 아세요? Publish란 말 들어봤어요? Publish. 그게 출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출판했으니까 Published. Published. 첫 번째 책 할 거예요. 그의 첫 번째 책. His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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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artist. Book. Book.
자, 그랬을 때 걔가 출판한 것도 과거지만 그 전에 인기를 먼저 얻고 나서 출판한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있었던 일에 먼저 있었던 과거라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헤드를 걸어줬어요. 자, 이렇게 두서 봤습니다. 네. After he had gained popularity on social media, he published his first book.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33페이지의 문제에 보면 제가 가로를 치고 주어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해놨어요. 왜냐면 강의 노트에서 어떻게 배웠었냐면 이런 식으로 접속사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장에 있을 때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주어가 똑같으면 하나를 생략할 수가 있었죠. 네. 어디에 있는 거 생략하라고? 접속사 뒤에 있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after 뒤에 있는 거 생략할 거예요. 네. he 생략하고 그 다음에 있는 단어를 ing로 바꿔요. 걸어주는데 heading은 아니죠. 그러니까 having을 써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after having gained popularity on social media, he published his first book. 해주시면 오늘의 그 요구사항에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안푼 문제들은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문제풀이 강의에서 다시 만나기로 할게요. 네.